한슬님은 엄청 웃는 상이라고 평소에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예. 아, 좀 많이 웃어요, 제가. 진짜. 신동엽 씨 아니에요? 아니, 옆에서 봤을 때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뭔가 좀 화면을 보게 신동엽 좀 약간 많이 보이긴 하네. 아, 그래요? 예. 이참에 신동엽님 성대모사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때요? 신동엽 성대모사. 신동엽 목소리가. 아. 되게 그 아. 이런 거 있잖아. 신동엽님 성대모사. 예. 네. 그만하라고? 아니 근데. 아 근데 신동엽은 그래도 여자한테. 그치. 신동엽은 좀. 그렇지. 예. 그렇지. 토마스 기타도 잘 봤대요. 리마리오랑. 약간 그 신동엽 느낌이 되게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예. 네. 코트야, 내가 너. 어, 오히려 좋아. 하면 안 되냐. 자, 아무튼 야, 여러분들 채팅을 조금 여러분들 그래도 여성분들인데 너무 과한 그런 건 좀 하지 맙시다. 예,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 이런 거 해버리면은 집중을 못해요. 이 양반들은 다들 자기 집에서 이제 채팅창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좀 그런 소통 위주의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채팅 읽어주기. 예. 네. 채팅을 진짜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쵸. 채팅이 많이 안 올라갈 때는 어떤가요? 혼자 놀아요. 되게 자전거 타고 그냥 혼자 놀죠. 혼자 얘기하고 논다? 혼자 얘기한다? 네. 혼잣말을 많이 한다? 어 쉽지 않은데 꼬에 무게죠. 어 그래요. 콘텐츠가 망한 게스트 잘못이 아니라 프로듀서 잘못이다. 예,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자, 랄프 씨가 뭐 좀 줬는데요. 어, 미멀드컵. 미멀드컵? 이거 괜찮으려나? 민? 어.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좀 토의가 아니라 토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좋지 않을까요? 어 어때요? 한번 보자. 아 이런 거 좋다. 여자들 하면 또 이제 연애 얘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남녀 이야기 하는 거 약간 남녀 이야기 이런 걸로 가자 랄프야. 어 이런 거 좋다. 예. 밥 올 때까지 저 이런 좀 그 예 스몰 토크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몰 토크 좀 마이크를 좀 치웁시다. 제콩님 키가 몇이에요? 어, 저 156이요. 1cm 컸어요. 156? 네. 어? 되게 커 보이는데? 그쵸 그쵸. 저 1cm 컸어요. 그래요? 자 최악의 연애. 두 분 좀 연애를 좀 해보셨나요? 나이가 좀 나이들이 다 있으니까 안 해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쵸. 예, 예. 크로마키? 어 크로마키 치고 일단 뭐 제콩님도 물어볼까요? 제콩님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저는 4년 전이요. 4년? 네. 와 4년 동안 남자를 안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저를 받아줄 남자가 없더라고요. 아 본인의 어떤 그 그러니까 약간 냄비 뚜껑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네. 어 맞아요. 너무 막 끓다 보니까. 어, 그쵸, 그쵸.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눌러주는. 어 맞아요. 약간 기둥 같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어 근데 4년 동안 솔로로 보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맞아, 맞아. 어,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지 않았어? 너무 외로운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전 너무 행복하잖아요. 안 들어요? 네. 아 그래요. 약간 이약 물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뭐가 행복한데요? 일단 나를 뭔가 구속시키고 가둬둔 사람도 없고. 자유롭고. 아, 너무 자유롭고. 맞아 맞아. 그리고 사실 연애 이꼴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데. 부정적인데요? 그래요? 네. 왜죠? 마지막 연애가 별로였어요. 마지막 연애에서 아주 큰 그쵸 그쵸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았구나. 어, 네. 예, 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요. 이제 좀 약간 연애로 트라우마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오, 그쵸, 그쵸.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음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전 남친들의 이 장점만 모아놓은 가상의 어떤 인물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네. 공감을 하는 눈빛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말만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아 나 지금 궁금해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지 언어 능력만 탑재된 건지. 영어는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이 제콩님 좀 약간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이제 그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이제 너무나도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좀 배려랄까? 그래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되려면 핑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맞아요 뭐 이러면서 계속 약간 그런 리액션들만 좀 단조로운 리액션들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먹고 있는 건지 약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죠. 긴장했나 봐요. 아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 뭐 그럼 저 제콩님 같은 경우는 4년 전 전 남친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방송에서 뭐.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안겨줬나요? 없는 정도의 고통이라서 혹시 그 남자가 뭐 범죄를 일으켰나요? 그건 아닌데 마지막에 상처가 좀 생겼어요 몸에. 맞았구나. 몸에? 예, 패딩이 터졌달까. 아, 막 직접적인 게 간접적인 폭행 이런 느낌. 어우 그러면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심하겠네요. 남자 혐오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좀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남자를 그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좀 잘 남자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요? 이제 나의 기준이 딱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촉 사람을 얘기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맞아. 왜 이러지? 쎄하다. 약간 머리에 물음표가 떠지는 맞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점은 괜찮으니까 하고 넘기던 게 나중에 그게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안수님은 얼마 됐죠? 저는 방송하기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아, 저 이제 이 얘기 내가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남자친구한테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제 좀 그런 관심 분야가 생겼는데 남자친구한테 이걸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너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친이 너무 좀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뭐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방송 쪽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연애하면서 인터넷 방송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가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역행에 남친이 있으면 안 된다 뭐 거짓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선 거짓말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거짓말 잘 못해요. 좀 얼굴에 티가 나고 말하다가 아 맞다 이거 숨겨야 되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네. 계속 얘기해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최악의 연애 그래도 좀 저 해보긴 했으니까 제콩님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4년 그 전에는 좀 많이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죠? 그리고 저 한수님 같은 경우 뭐가요? 연애 횟수. 횟수는 1년 넘게 만난 사람은 한 5명 정도 돼요. 와. 오래 만나요, 제가. 한번 만나면 그러면 이제 1년마다 약간 아 1년마다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오래 만나요 사람을. 그 전남친 어워즈 이런 것도 재밌겠다. 전남친 어워즈? 정말 최고의 남자친구였다. 머리에 딱 있어. 어떤 남자친구가 최고였었나요? 그때가 제가 19살 때 처음 만났던 사람인데 그때 학원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학원 다니면서 만났는데 뭐 친구들이 그 애가 만약에 재수하게 되면 그 공부 잘했던 애였어요. 연세대 준비했던 애라서 걔가 만약 재수하게 되면 너 같이 할 거냐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백일주 마실 때.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의리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럼 나도 같이 하지 이랬어요. 근데 걔가 진짜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렇게 재수하는 동안 만났던 친구인데 걔가
뭐 도서관 가기 전에 저를 데리러 오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저를 데려다 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랑 해외여행 갈 때 막 너랑 며칠 떨어져 있는 게 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저 데려다 주고 막 펑펑 울었어요. 엄청 제 사진 들고 여행 가고. 그러니까 좀 순수할 때 네, 순수할 때 순수했던 사랑이 아직까지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약이죠, 요약. 네, 이런 거고. 제콩님은 최고예요. 아니, 제콩이 얼굴 보면 그거 웃기지? 네. 제가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들으면서 네. 저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연애. 살짝 구혜선이 보이네요, 한슬님. 아, 최악의 연애밖에 없었어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이 좀 다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요. 제 연애는. 아, 진짜요? 네. 너무 영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웃겨요. 보면.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네. 제콩이 보면 좀 웃겨요. 뭔가 좀 예. 눈만 마주쳐도 웃기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악의 연애를 한번 뽑아봅시다. 최악의 연애. 예, 최악의 연애 한번 볼게요. 최악의 애인, 연애 월드컵. 연락 두절되는 거. 사귀면 진짜 연락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난 지금 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를 대표하진 않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더라고. 연애를 하면은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진짜 한 대상과 일상적인 넋두리를 계속 주고받다 보면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 연락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진 않거든요. 전화 통화 정도? 하루에 뭐 두어 번 정도? 네. 근데 끊임없이 뭐해? 뭐 먹었어? 거기 안에서 카테고리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꽁냥거리는 그런 연애는 사실 저도 이제 10대 때만 해봤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카톡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냥 메시지로 64화음 핸드폰으로. 그런 거 안 써봤죠, 님들은? 64화음? 그게 뭐예요? 네, 핸드폰. 약간 스마트폰 세대라서. 맞죠? 저희 그 애니콜 썼죠. 그 슬라이드 썼어요. 슬라이드. 아, 진짜? 네.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고 약간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좀 나이를 많이 먹어갖고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연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요. 아, 그런 편이에요? 네. 서로 바쁜데 특별한 데 있을 때만 연락하고 굳이 뭐 하고 뭐 그런 거. 맞아요. 제콩님이 연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 안 일식 장인. 아, 일 절대 안 읽. 절 잘 안 읽어요. 아, 진짜요? 네. 아. 할 말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면은? 뭐 셋 다 비슷하네. 우리 저 셋 다 연락 두절. 그리고 다 다른 거 볼게요.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 좋아. 아, 나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저거는 좀 내가 좋아, 친구가 좋아 이런 얘기 남자로서 하기 지금 자존심 상하죠. 그죠. 여자 입장에서도 친구랑 노는데 친구랑 놀아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배려해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시간 많이 가면은 그때 이제 울분이 쌓여서 폭발하죠. 그래가지고 왜 나랑은 안 놀아주고. 예, 네, 그런 경우 많은데 둘 중에 뭐 나보다 친구랑 좀 많이 노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전 진짜 너무 싫어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노는 건 괜찮은데 그걸 더 좋아하는 거는 서운하죠. 너무 티가 나? 네, 그건 너무 나랑 왜 사귀었나? 네. 나는 좀 귀찮은 존재인 것 같고 나는 왜 약간 좀 제2순위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언제나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게 1순위였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 게 있고. 제콩님은요? 저는 친구랑 논다면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아, 근데 저도 같이 놀 수 있으면 같이 노는 게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남자 막 세네 명 있고 그런데 거기에 혼자 여자친구가 껴있으면은 전 잘 어울릴 자신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친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 너무 족같아요. 여자친구 데려와갖고 그러니까 괜찮으면. 아, 근데 친구들은 야 왜 데리고 와. 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 또 그래. 해요. 싫으면. 싫으면 해요? 찐친들이니까. 맞아. 나는 이제 친구들끼리 노는 그런 자리에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은 평소에 우리끼리 놀던 맞아.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자꾸 배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좀 그 떨어져. 맞아, 맞아. 평소에 놀던 분위기에서. 나는 좀 친구 입장에선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여자친구랑 놀 때 여자친구랑 놀고 우리랑 놀 때는 우리끼리 놀고 그게 맞지 않나. 근데 저도 친구들이랑 놀 때 저 남친 오는 거 싫어요. 말도 아끼게 되고 괜히 그냥 맞아, 맞아, 뭐 저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맞아.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죠. 성드립을 못 친다고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성드립 많이 치세요? 미친 새끼네 저거. 보라이 같은 새끼 저거. 자, 연락 두절 vs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거 좋아. 뭐가 더 싫어요?
그럼 전 친구가 더 별로. 저도 같아. 친구가 더 싫어요. 그죠, 그죠. 네. 뭔가 나를 아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네. 다른 거. 이거 씨발 알피야. 이게 뭐냐, 이게.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털. 나보다 물건 걱정이 먼저. 반바지를 입었는데 다리털,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얼룩말 아닌가요, 이거는? 저 다리털인 거예요. 예. 그냥 다리털이 아니라. 예. 저 다리털. 예. 그냥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다리털이 너무 많은 남자친구. 몸에 털이 많은 거지. 예. 뭐 너무 털이 많고, 그거랑 나보다 물건 걱정이 먼저. 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솔직히 다리털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 밀면 되는 거고. 밀 수 있는 거죠. 아, 밀 수 있죠. 왁싱적 데려가가지고 바로 밀어버리면 그만이죠. 아니면 내가 해줘도 되고. 근데 물건 걱정이 먼저. 예. 와, 물건. 내가 이런 타입이거든요. 어, 진짜요? 저는 약간의 강박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 그래서. 조그만 물건들 자체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예. 다시 사면 그만이긴 한데. 좀 약간 강박이랑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 나는 여자친구가 내 컴퓨터 만지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 아, 컴퓨터 싫죠? 싫어요. 컴퓨터 네. 정말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아무도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방송 이제 할 때 방송 장비 같은 경우는 맞아. 막 괜히 와가지고 뒤적거리거나 막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제일 비싼 건데. 맞아. 똑같네. 네.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끼는 물건 뭐 있어요? 예, 네.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나는 바이크를 아껴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그래. 그냥 그런 게 싫더라고. 물건 걱정이 먼저인 게 좀 내가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는 여자친구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뭐가 그러면 이제 뭐가 저길까요? 뭐가 좀 싫을까요? 물건. 물건? 네. 물건 걱정. 저는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네. 우리는 방송을 하니까 네. 방송 장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칩시다. 앞에서 콜라 같은 거 이렇게 따라서 마시다가 엎어요. 아. 그래가지고 끈적끈적해지면서 막 키보드랑 마우스 이런 데 약간 좀 개판 난 거야. 그래가지고 미안해 어떡하지? 이러면은 반만 해줘. 반은 내가 반만 해줘라. 아 반은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반만 해주고 반은 내가 할게. 반은 반반. 못 참을 것 같은데. 제콩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못 참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 씨발 놈 이래요? 야 씨발 새끼야 이래요? 별로였다. 아 뭔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야, 저는 근데 티는 안 낼 거야. 그러니까 나 또. 아,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아 씨발 왜 속으로 존나 열받죠. 이런 것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확 화내면은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아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눈물 글썽글썽 거리는 거 보고 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자 뭐야? 메뉴 고를 때마다 아무거나. 아 난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어? 왜요? 데이트를 할 때 뭐 먹고 싶어 하면 오빠 먹고 싶은 거 존나 짜증나요. 난 내 입장에서 그게 나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러니까 좀 너무 자아가 없다. 너무 자아가 없고 너무 그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막상 먹고 싶은 거 아니 끝까지 들어봐 여러분들. 막상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 막상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갔는데 깨잘깨잘 먹고 나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막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하죠.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막 깡패가 되고 싶어. 예. 데이트를 망치는 지름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난 이게 아무거나 그럼 이거 먹자. 아 그건 싫어. 맞아. 아니 내가 갈비가 먹고 싶어요. 근데 좀 이른 시간이었어요. 막 낮 2시 막 한 12시쯤 아침 아점 같은 느낌인데 돼지갈비가 먹고 싶어서 갈비 먹으러 가자 했는데 좀 뭔가 아침부터 고기는 좀 이래 버리면 짜증나죠. 근데 그 약간 여자어잖아요. 아무거나 해. 길다란 그 문장 하나가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아무거나 충인데 제 뜻은 이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먹자 했을 때 그거 말고 이 말을 안 하는데 아무거나란 뜻이 이거예요. 너랑 함께하면은 난 뭐든 좋다. 너가 해석의 차이네. 네. 뭘 먹어도 그냥 오빠랑 먹는 게 좋으니까. 난 너랑 있으면 다 좋아.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먹어도 되나요? 진짜 상관없어. 삼각김밥 때려도 되나요? 그게 너무 먹고 싶다. 우엉김밥 사줘도 되나요? 그럼요. 붕어빵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돼요. 진짜요?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랑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뭘 먹어도 상관없다. 왜? 뭘 먹든. 코트야. 어제 그럼 아끼시는 데 주시면서 디귿디귿디귿 했겠네요. 아프 키우키우. 그래도 믿음이 가서 바꿨던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든지 상관없다. 그런 느낌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번데기 먹어도 되나요? 번데기? 아, 저는 딴 거 먹으면 되죠. 번데기 먹으러 가서. 번데기만 파는 게 아니니까. 고동 빨아도 되나요? 저 진짜 좋아해요, 고동. 알미도에서 맨날 그거 먹어요. 아, 진짜로? 어. 오, 뭘 먹어도 상관없다네. 그냥 놀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천상 여자네요, 한수님은. 제콩님 어때요? 아,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픽하자. 먹고 싶은 걸로? 뭐 먹자 그러면 얘기하는 편? 아, 좋다. 오히려 제콩님 같은 스타일은 좀 되게 쿨하게 연애할 수 있겠네. 아무거나. 아무튼 아무거나에 대한 답은 이런 것 같고. 한 시간마다 어디서, 아, 이것도 좀 문제다. 아, 진짜.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해야 되는 거. 와,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너무 싫어. 이게 집착이, 제 콩님은 딱 스타일 자체가 이제 이런 거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해봤어요. 집착해봤어요? 네. 왜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많이 사랑을 받고 싶었나 봐요. 사랑을 갈구하고. 계속 갈구하고. 그러니까 제 콩님이 약간 마지막 연애 때문에 흑화했네. 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4년 동안. 그쵸. 계속 흑화해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해서 솔로로 한번 10년 보내는 그런 콘텐츠 좋겠네요. 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아, 외로움 못 느끼니까 사실. 외롭긴 한데 굳이. 아니, 아까 안 외롭다면서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요, 그랬잖아요. 그 외로움과 그 행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난 제콩님 되게 외로움 못 느끼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남자가 있어도 좀 외롭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사실. 맞아. 왜죠? 왜 남자친구가 있는데? 있어도 외로운 게 더 싫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외로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두 분에게 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있어도 외로운 남자를 왜 만납니까? 그래서 헤어진 거죠. 그래요? 그래서 헤어진 거지. 아니, 선택할 때 애초에 잘했어야죠. 신중하게. 내가 진짜 좋다라는 느낌이 확신이 드면은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긴 좋은데 만나다 보니까 뭔가 좀 아니었던. 그쵸. 아, 이게 좀 감정 기복 같은 게 아니구나. 맞아. 그래요. 저 코트는 있으면 안 외로운 남자라고. 아, 저요? 저는 사귀면은 외롭다는 느낌을 안 주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시간대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한 시간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진짜 너무 싫어요. 그죠? 네. 그 서로 간의 어떤 믿음의 영역 속에서는 편안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야지. 그러면 완전 반대로 연락 너무 안 하면 어떡해요? 아,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연애하면서 예의는 지켜야 된다. 최소 어느 정도예요? 최소? 저는 뭐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남의 입에서 전달 안 들으면 돼요. 얘 거기서 뭐 하던데? 이거 들으면 이제 서로 서운해지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어디서 어디 남친 봤다 막 이런 거.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저 이게 좀 더 최악이다. 그렇죠. 그죠, 최악. 예. 네. 데이트할 때마다 돈 걱정. 돈 낭비 심한. 좋다 이거. 데이트할 때마다 돈 걱정하는 남자 친구. 데이트할 때마다 돈을 너무 많이 이제 좀 쓰는 남자 친구. 근데 사실 최악이 아니지 않나요? 이건 본인에게 대입을 합시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어디 놀러 가자 뭐 하는데 막 데이트 통장 만드는데 그 돈이 엄청 심한 거야. 많은 거야. 네. 우리 저 이번에 저 뭐야 그 글램핑장이나 한번 가자. 근데 보통 생각해도 글램핑장 가면 뭐 한 20만원 선에서 둘이 같이 더치페이 한다고 쳐도 10만원씩 하면 되는데 막 글램핑장 한번 가면 70만원씩 쓰자고 하는 거야. 왜? 아, 오빠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아이, 글램핑장 가면 또 이렇게 또 와인도 있어줘야 되고 뭣도 있어줘야 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 돈으로 다 쓰는 것도 아닌데. 보통이면은 이제 그건 오빠 돈으로 써 라고 하겠지만. 예. 자, 이런 걸 딱 놓고 볼게요. 데이트할 때 막 돈 제일 걱정 많이 돈 걱정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비싸. 아우, 야, 너무 비싸. 아우, 비싸. 아니, 같이 이제 쇼핑 나갔는데 무슨 이게 14만원? 너무 비싼데?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지. 돈이 아깝다는 것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거지. 와,
그럼 저는 바로 그 전 만나봤거든요. 어 진짜요? 네. 얘기해봐요.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돈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약 큰 돈 쓸 일이다 그럼 그냥 더치페이 하자 안 하고 제가 쓰고 내가 낼게 이렇게 하고 걱정을 그냥 없애주면 되는데 대신 저도 없으면 제가 비싼 데 가자고 안 하죠.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쓸게 이렇게 하고 여유 있을 땐 내가 쓸게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근데 너무 모범적인 FM적인 답안을 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방송 이게 방송 보고 있는 예 한수님의 전 남친분들이 보면서 진짜 오 여우가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 찐으로 네 어우 너무 호구 소리 많이 들어 친구들한테 너무 퍼준다고 호구 소리 많이 들었어. 야 나는 여자한테 퍼준 여자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막 크게 퍼준 여자가 없어갖고 내가 성에 안 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 뭐 그렇게 뭐 신발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뭐 이런 저거 저런 거 많이 받아보긴 했는데 예 근데 그만큼 나도 이제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맞아 예 내가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둘 다 만나봤어요 진짜요? 오랜 쪽이면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그 둘 다 겪어봐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쓰는 남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제가 더 많을 때가 더 마음이 편했어요. 데이트할 때 돈 걱정 많이 하는 남자친구 좀 너무 좀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면. 그치. 그냥 뭐 치킨 하나 먹는데도 약간 그쵸, 조금 그쵸. 저가형 치킨으로 동네 치킨으로 가게 되고 뭐든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버리니까 고기 먹고 싶다 오늘 뭐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어 그래? 엉터리 생고기 가야지 이러면서 엉터리 생고기 갖고 막 1인분에 13,000원짜리 뭐 무한 리필짜리 그런 고기 먹고 이런 건 어때요? 저 원래 그런 데 가는데 원래 그런 데를 많이 다녀요? 네 저 무한 리필 많이 가는데 아 진짜요? 네 야 우리 초밥 먹으러 가자 오마카세라도 데려갈 줄 알았는데 쿠우쿠 데려가는 남자친구 저 쿠우쿠 엄청 많이 가는데 저 진짜 좋아해 쿠우쿠 아 진짜요? 아 그런 게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 아닌가 봐요 그러면 만나본 게 아닌가 봐요 제국님 어때요? 어 저는 확실히 너나가 너나가? 기왕 아, 먹을 거면 제대로 먹기를 바라는 아니 한 입을 먹더라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를 하려고 또 여자들은 또 준비를 하고 나오고 또 맨날 보는 것도 아 잠깐만 어? 데이트를 하는데 비싼 걸 사줘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비싼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해 방금? 어?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아 그니까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남자 안 만나고 싶대 예 4년 동안 솔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나갈 거고 한 10년 전도 만기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번 채워볼게 남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예 근데 또 반전으로 제콩님이 방송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언제 어느 날 저 결혼해요 아니, 그런 케이스 은근히 많아요 이쪽 계통에 은근히 많아요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버리고 예 그런 경우 은근히 있습니다 자 뭐 한번 볼까요? 의견을 종합해볼까요? 나는 데이트할 때마다 돈 걱정하는 게 좀 별로야 여자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 오히려 돈 아끼라고 해주면 진짜 이게 연애면 저는 돈 걱정하는 게 좀 더 불편하지 않나 맨날 김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결혼이면 돈 걱정하는 게 더 좋아요 그치 그치 현실적이야 오, 좋다 이 모든 모범답안은 사실 한수님이 많이 제공을 해주네 어 좋아요 자 다음 사소한 일에 생색 오지는 거. 어? 아, 약간 이런 거지.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되게 멋져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말 같은 거. 어거지로. 근데 그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연애 초반인지 후반인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좀 이 그냥 이것만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은 사소한 일에 생색 개오지는 거는 뭐 그쵸 별것도 아닌 행동에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갖다가 막 되게 티를 많이 내고 이런 거 예.
초반엔 너무 귀엽지 않을까요? 아우 그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어우 귀여워 이런 거. 어 한순이면요? 저 마크 복돌이가 뭔지 모르는데. 아니 이거 뭐... 얘기하고 있자 왼쪽 어, 사소한 일에 생색 고치는 거 생색 고치는 거? 저 예시는 싫어요. 물 따라주니까 좋지 이거는 좀 별로예요. 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게 마크 복돌 찾아서 이게 뭐야 씨발 최악의 연애가 마크 복돌을 찾아서 하는 어 이거는 그냥 더 넘깁시다. 예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길게 저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맨날 약속의 늦음. 와 홍대병. 저 홍대병 좋아하는데. 홍대병이 뭐죠 정확하게? 약간 그 권지용 따라하는 느낌? 아 예 그 찬혁아 너 하고 싶은 거 하지마 이런 거. 아 홍대 권지용 따라하는 남자? 그게 홍대병이에요? 권지용 따라하는 게 어떤 거지? 약간 막 막 이런 거. 아 음료에 예의를 지켜주세요 이런 거. 어? 아 그런 거. 이런 거 같네. 그러면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늘 공직을 쓴 당신이. 아 제가 오늘 맞았다고? 공직을 쓴? 아 나 얘기하는 건가? 아, 봤는데 한데? 약간 그거는 어. 깨어있는 그런 공지 아니었나요? 아 나 그냥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 방송 11시 한다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건데 내 공지를 봤군요. 네. 아 맞아 뉴진스의 하이볼 이거 홍대병 그게?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네. 형 막 그 노래 형 한번 보여줘. 뭐 뒹구 사람들한테 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맞아 저 클립 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 이건 지디병. 아 이건 지디병. 이건 지디병. 아 이거 홍대병이 아니고 지디병. 지디병 하위호환 어. 같은 거예요. 쓰싸 쓰싸 비행기 냐르비야. 이거 존나 웃기네. 예. 아니 저 뭐 홍대모사 같은 거 있어요, 제 국민? 어 저도 개인기 없어요. 왜 없죠?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래요. 예. 자. 어 홍대병 맨날 약속했는데 지금 홍대병 갑시다. 네. 이제 다 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해볼게요. 어 역캠 남캠 애청자 후원 이력이 있다. 어 귀알분 이거 전에 거 이거 얘기해 봅시다. 최악의 역캠 남캠 애청자. 애청자. 그 뭐냐면은 그냥 그거죠. 유튜버 중에서도 좀 약간 그 좀 이쁘고 귀엽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유튜브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방송을 인터넷 방송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의 이제 애청자인 거지. 어 그런 거를 내 앞에서 봐요. 자연스럽게. 얘 둘이 같이 그냥 뭐 누워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인터넷 방송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해? 요즘은 다 같이 보잖아요.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제콩님 질투 같은 게 아예 없네. 어, 저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제콩님이랑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 제콩님이 BJ라는 것도 알아. 근데 제콩님 방송 아예 일절 관심 없고 아예 안 보고 제콩님 말고 다른 역캠을 막 봐. 보면서 와 졸라 이쁘다 이러면 어때요? 전 너무 질투할 것 같아. 제 앞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봐도 되거든요? 이제 좀 이해를 하는구나. 네. 무슨 상황인지. 제 앞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 질투라는 게 나니까. 여자니까 어쨌든. 맞아. 근데 나는 그 족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예.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잘생긴 남캠 방송 막 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예시인데 그냥 같이 좀 펜션 같은데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잠깐 쉬고 있어? 밖에서 맛있는 거 좀 사올게? 뭐 술 같은 거 좀 사올게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큰 브라운관 그 큰 저
TV로 그걸 보고 있는 거지. 당신이 공영 방송에 달에 별풍 만 개씩 쏘면 유튜브 막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지. 남캠이라든지. 바로 지금 할 것 같아. 기분 나쁠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어떤 BJV이신가에 대한 살짝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딱 그렇게 봐야지. 뭐 우리가 그 뭐 여자친구가 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 채널 요소 자체가 그냥 웃긴 거 재밌는 거 보는 피식대학이라든지 막 약간 이런 거 보는 그런 거는 그게 남자라고 할지라도 별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딱 그대로 남캠. 딱 남캠. 전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초단님 같은 분 있잖아. 그런 거를 보는 거야 여자친구 앞에서. 예, 네, 누군지 알아요? 초단님? 들어는 봤는데 얼굴은 잘 몰라요. 약간 좀 그런 분들. 심으뜸님 약간 이런 채널 보면서 막 해벌레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저는 심으뜸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 BJ분이시면 저는 뭐 누군지 상관이 없다. 저도 좋아하면 대신 그거를 그럼 딱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탱글다인이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너무 막 그런 막 리액션 치시고 너무 완벽하시고 이러면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여러분들. 빠니보틀님이나 곽튜브나 이런 분들 보고 있어. 어? 곽튜브 좋아해? 나도 봤는데. 야 그거 봤어? 이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남캠, 막 김인호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죠. 술 사와가지고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아씨 김인호 맞나 그냥?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릴 것 같아. 아니면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참고 있다가 옆에 딱 누워가지고 야, 좀만 쉬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봐? 잠깐만 나도 좀 보고 싶은 거 좀 볼게 해놓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죠. 와 존나 예쁘네. 와 몸에 좆된다. 와 띵띵땅땅 보소 개야무지네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그죠? 맞아. 저 먼저 말해보고 안 되면 좀 복수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여친이 코트 방송 보면은 어떨까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싫을걸요? 예.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맞잖아. 왜냐하면 난 노래를 부르잖아. 노래도 한 번씩 하잖아. 노래,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 평소에 올라오는 약간 좀 재밌고 약간 그런 유쾌한 영상 보면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노래하는 영상 보고 있으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약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바로 손절이라고?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밥 먹읍시다. 예, 저희 밥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프야. 예. 이거 뒤에 크로마키 치우고 밥을 좀 차려볼까? 두 분 약간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너무 진행만 하니까 두 분은 너무 대답만 해. 이게 대화가 핑퐁이 안 돼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두 분에게 약간의 이제 좀 그래도 또 BJ이시니까 두 분 다 앉아서 잠깐 예,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와, 밥 야무지네 이거. 제육이야? 세 개. 오, 개우지네. 알겠어요. 아, 일단 앉아서 일단 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예, 나 쌈배도 한 대 딱 피고 그러고 와야지. 저는 겜비예요. 롤 하고 있어요. 저는 소통 방송이에요. 저는 이제 겜비로 시작해가지고.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뒷담이요? 가시면은.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방송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방송 모니터링을 무조건 하고 있을 테니까요. 게임 왜 접었냐고 물어보시는데 게임을 너무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접으신 거예요? 저도 못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그렇게 좀 맞는 게 좋아요. 게임 못한다고 와 무빙 보소 막 이런 게 약간 어떤 그 뭐지? 난 그 약간 쓸데없는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못하면 막 부들부들 맨날 막 싸우고 시청자들이랑. 아 근데 뒷담 할 게 없어요. 뒷담 할 게 뭐가 있나요? 저희 친해지 오늘 처음 봤어요 진이랑. 벌써 두시고? 의자 냄새요? 아니요 그건 그 넘기세요. 이런 채팅이 아니에요. 눈 했어요 저 눈 했습니다.
커튼님 패고 싶냐고? 오면 핸드팩가? 아 뒷담은 뒷담 안 돼요. 지금까지 후기. 코트야, 랄프님 실물 잘생겼나요? 아 진짜 잘생기셨어요. 진짜. 소개시켜드려? 신동아 대본도 안 들어봤는데? 저 안 들어봤어요. 영혼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잘생기셨는데? 저 약간 게임 잘하게 코트야, 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랄프야 왜 웃어 너 죽어? 코트야 랄프야 웃지 마라. 아주 천천히 웃고 계신가요? 아니요 웃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밥이 맛있어 보여서. 안경 대비? 아 안경 쓰고는 상관없지 않아요? 어, 나는 근데 안경 쓰고 그런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매력이 없어 사실. 저는 사실 게임 좋아하는 사람, 그냥 게임 잘하는 사람 좋아해가지고 같이? 네. 뭘 안 하는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랄프 형 여친 있다 관심 꺼라. 근데 아니 여친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노래 실력 vs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통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사르르 녹. 그 노래할 때 목소리 좋은 게 좋아요 아니면 실력이 좋은 게 좋아요? 코트야. 응 바로 뺏어줄게. 노래할 때? 나는 목소리가 좋아요. 일단 노래가 그죠? 듣기 좋지 않을까? 저도 목소리. 목소리 좋은 게 좋아요. 우리 이쁘다. 누가요? 아 저희 팬이십니다. 어. 드디어 왔다. 저분 안녕. 드디어 왔다. 저도 왔습니다. 아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물어볼 수도 있지. 어? 견제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수 있죠. 모르면. 이쁘다. 와! 네. 와, 웃겼다. 코트야. 매번 보던 사람한테 이쁘다 하겠냐? 반대편이겠지. 아, 인정. 아, 코트님 안 계실 때 오시네. 카톡 안 돌렸어요. 미스테리 좋아하시나요? 미스테리 좋아하시나요? 미스테리가 뭐야? 막 미스테리 와 코트야. 우주의 미스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여자 팬분들 주접 왜 이렇게 떠십니까? 아 진동이 그만. 코트님 아 그런 거를 왜. 아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 토마스 신동엽 그만. 난지. 대화하고 있어요. 할 일 없는데? 코트야 한스라 1분만이라도 이빨 안 보일 수 있어? 왜 웃지 말까요? 웃지 마요? 정색하고 있을게요. 어? 왜요? 정색하고 있지 마요? 아 저 아오니 닮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오은이 뭔가? 저 저번에는 메시 닮았다는 말도 메시? 채팅에 있던데. 코트야 원래 이쁘면 더 놀리고 싶은 거야. 바로 이쁘니까 놀리는 거지. 눈 큰 거 다 나왔네. 아오은이 괴물 같은 사람 많은데. 코트야 뭐해? 오죽했으면 코트가 소통하라 했니. 아 근데 둘 다 처음이어가지고 합방 같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맞아 정말 이해해주세요. 모르겠어. 집은 내일 그 하시는 거죠? 어 내일 그 기차 타고 그죠? 어 첫 차 타고 첫 버스 타고 첫 차 타고. 저는 거의 끝나면 바로 차 타고 갈 거라서. 좋겠다. 가까워가지고. 자고 가라고?
알바야. 내가 살게. 알아서 살게. 아, 친구들 가셨다가 내일 기차 타고 가시는 걸로. 제재가 누구예요? 제재 누군지 아세요?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아, 우리 못생긴. 못생긴. 오셨까? 제재 누구야? 아, 궁금한데? 핸드폰 안 가지고 와가지고. 몰라. 바이크 방송 가실? 어? 바이크요? 지금요? 아니? 바이크 어떻게 해? 너무? 어 왔다 와. 제콩. 제콩 문화 충독 잘 춤해. 아까 봤어요. 코트야. 니네 둘이 소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 좀 해줘요. 카페 왔노? 아, 말 놓기로 했어요. 아까 저기 안에서 말 놓기로 했는데. 코트야. 한슬 누님 이다도시 닮으셨습니다. 이다도시요? 이다도시? 아, 대화하라는 게 언니랑 대화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코트야. 뭐해? 우리랑 대화하자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채팅도 코트야. 순한 맛인 거예요? 지금 채팅도 순한 맛입니다. 견디세요. 경기랑 같이 와 그냥. 어떡하지? 제재가 누군지 몰라 가지고. 핸드폰이 없어. 아, 수지 발음 살려달라고? 안 돼. 닮았단 말이야. 아니야,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면 닮았어. 봐봐, 봐봐. 가까이 봐. 과학 시간? 어, 갔다. 어, 이거, 아, 맞아, 이거? 코트야. 궁금해? 진짜 맞짱 뜨실까요? 궁금해. 제가 언제 과학했어요? 응, 밥 이제 먹으려고요. 블랙 아, 저 그 렛츠고 그 드립이구나. 먼저 식사를 하고 계시라는 코트야. 수지요? 수지 타산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같이 들어주세요. 네. 코트야. 제재 쳐봤는데 존나 웃기네.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어,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앉아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하나 보면 채팅 좀 조금만 켜주시면 될까요? 네, 지금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야, 밥 먹는데. 오늘 보여드릴게요. 제육볶음. 이 돼지. 코트야. 뭐지? 랄프 잘생겼다. 드세요, 드세요. 네? 먼저 드시라고 하셨어요. 네, 네. 코트야. 호황 오시면 가운데 앉혀놓고 둘이서 떠먹여 죽어라. 미션인가요? 미션인가요? 어, 바로 쌈 하나 싸드려야지. 자리 좀 협소해주세요. 네. 물이나. 코트야. 여자들아 먼저 먹자. 아, 먼저. 네. 근데 이거 오시면은 자리를. 아,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상태셔서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보여드릴까? 안 보여드릴까? 네. 메뉴는 제육입니다. 제육, 오징어, 간장 제육이랑 빨간 제육 두 개. 간장, 매운 거, 오징어, 어묵. 아, 이거는 오징어 계란찜. 이거 오징어 아니야? 네. 오징어 맞는 것 같아. 그, 네, 오징어 계란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진짜 못 먹어. 빨리 먹어. 나중에 못 먹는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천천히 엄청 되는데. 천천히 어떻게 와요? 진동력 제재 먹을 텐데 가슴이 웅장해지고. 네, 좀 그럴까요? 나도 조금만 하잖아. 아, 좀 용이 잘 우리 옆으로 다 뒤 조심하세요. 뒤에. 네. 그래. 옆으로 이 양쪽 사이드에 앉고 내가 가운데 네. 앉을게. 네.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 방송이라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밥 먹읍시다. 예. 네. 글씨 크네요. 어, 괜찮네. 어, 좋아요. 어. 아니 난 제콩이야 너무 아쉬워. 말도 좀 많이 하고 있으면 좋았을텐데. 아 이미저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래도 두 분의 팬분들이 좀 와주셨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요. 예예 예, 너무 고맙네. 예. 자 첫 술만큼은 한번 갈까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또 이렇게 오늘 처음 보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또 가봅시다. 제가 원래 2인 합방은 많이 해봤는데 3인 합방은 오늘 사실 저도 네. 사실 뭐 진짜 오랜만이긴 한데 그래요. 제콩이 좀 아쉬웠던 게 나는 이제 그거지 멀리서 왔는데 오. 말도 많이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지구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 방송할 때. 아니에요? 지구력이 뭐냐고요? 체력 그런 건가? 체력이요? 제콩 씨 우리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진짜로. 아, 맞춰가는 거 아니야 우리 상성이 완전 달라. 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는 분들. 아시죠? 예, 지구력을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예, 마라톤 하듯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 방송 시간 짧잖아. 안 그래도 오늘 제콩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3시간 방송 몇 시간 방송 하나요? 근데 3시간 정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굉장히 좀 그래도. 코트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줄만큼은 죽어주세요. 아 우리 또 우탱이 오늘 처음 네, 방송 이제 그 저기 열혈 들어왔거든. 그래요. 아 저 팬가입 해주셨어요. 아 진짜로 몇 개로? 100개 해주세요. 100개. 오 100개면 후하네. 팬가입 해주셨어요. 굉장히 호감이었다는 거야 한슬이가. 아 정말요? 한슬이는 오늘 좀 멘탈이 많이 좀 갈렸을 법한 채팅이 사실 신동엽이었을 거야. 아 맞아요. 아빠도 계속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유순하게 좀 넘기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BJ의 또 저기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식기 전에들 좀 드세요. 네. 네. 좀 한 술들 드세요. 먼저 먹어 얘들아. 술. 절마 겜만하길래 도망갔다. 아 일마 깰만 게임만해. 코트야. 자 오늘은 요 먹을 텐데 동엽이 형하고 제재님 모시고 제육볶음 먹어보겠습니다. 엘프야. 방제 바꾸라. 여자들아 불꽃산에다 노래하는 거 뛰고 게스트 신동엽 뛰고 제재님 모셨습니다. 불꽃산에다 롤만 존나함 100개 불꽃 소고 노래하는 거 네. 불꽃 뒤에다가 브라보트 오늘의 게스트 신동엽 이거 누구요? 제재 제재 이 제재일까요? 제재가 누군거예요? 그 검색들을 해봤으면 됐잖아. 유명한 어, 만지기가 좀 그래서 핸드폰 아 컴퓨터 가져가. 아 그래서? 네. 어 나중에 집에 가서 봐. 어인가요? 아인가요? 아이 아이죠. 네. 제재? 엄청 유명한 분이야 제재님. 자 한술들 뜹시다. 네. 네 밥들 먹어야죠. 네. 되게 배고팠다고 하던데. 배고파요. 먹어요. 괜찮습니다. 네. 앉으세요. 아니 얘는 눈만 마시면 그냥 웃기네. 왜요? 왜 이렇게 웃어? 상극이라면서요. 그럼 우리 잘 맞니? 모르죠 이거는. 아 그래? 모르는 상태로 두자. 그것도 괜찮다. 먹어요. 네. 어. 아 오징어에다가 그냥 뭐 저 이거 싸드릴까요? 어 쌈 좀 싸봐라. 오케이, 어 둘이 좀 약간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쌈 싸는 스타일을 갖다가 한 쌈 가르쳐 주시죠. 아 좋다 우탱이. 아 이런 거 괜찮네. 양쪽 사이드에 이제 여성분 앉혀놓고 예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쌈을 좀 이렇게 싸주는. 우리 코트는 뭐 좋아해? 아니 반말 짓거린다고? 나 진짜 남자친구다. 남자친구니까. 아 그래.
근데 나, 여자친구가 나한테 우리 코튼이라고 안 하지. 우리 태훈이는 해주면 돼. 아, 태훈이? 내 이름이 태, 윤태훈이거든. 우리 태훈이 마늘 좋아해? 응. 맨을, 맨을 좋아해. 쌈 좀 띄워줄게. 고마워. 코트야. 코트가 아니라 윤태훈이가 여자야. 웃겨게. 자, 좋다 좋다. 태훈이. 손시선님? 어? 와, 일단아. 어. 아. 어때 어때? 왜서 땄으니까 꿀맛이지? 뭐, 뭐 썼어요?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해야지. 손은 근데 손 언제 씻었는지 공개해봐. 코트야 동혁아 너도 싸줘. 코트야 태훈이는 청양고추. 어 오히려 좋아. 헤이힐기 이거 써야지.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거 안 담으러질 것 같은데? 아 여기 들어가요? 아 과연 나는 담았지 담았지. 태훈이 아 와 어떡해. 저 어떡해요? 아 여기 있었구나. 저도요. 감사합니다. 코트야. 아니다, 태훈이는 그냥 고추 아닌 것. 어, 오히려 좋아. 해. 코트야. 야. 기욱 기욱 기욱이 돼지 18놈 사신 방송이었네. 아 이게 부러워 여러분들? 코트야. 유영어 난노 수발 콩 미쳤노.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고해가 오해 저. 아 싫어. 내가 원래 너무 맛있으면은 약간 내 시그니처 리액션이 있거든. 뭔데? 먹을 때도 보여줘? 코트야 랄프야 기웃거리지 마라. 이건 없다. 야 맛있다. 코트야 태훈이는 사심 아니면 초대 안 해. 코트야 코트형 맛평가 동역심 한 번만 해줘. 봐도 맛있었어요. 아 뭐가 더 맛있었냐고? 네. 난 개인적으로 네. 이 제콩이가 싸준 쌈이 좀 괜찮았어. 아 마늘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콩이는 입에 제대로 넣어줬어. 아. 근데 저기 한슬이는 말은 잘해. 아까 연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굉장히 FM적으로 남자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너무 잘해. 내가 봤을 때 한슬이는 여우야. 코트야 입에 넣어줄 때 이런 거 안 해본 거야. 안 해봤어. 먹여주기 이런 거 안 해봤어? 아 흘릴까 봐 집어넣은 건데 보고 싶어. 존나게 흘릴 뻔 했잖아. 12살 날 우리 조카도 그렇게 낯싸움 안 싸줄 것 같은데. 코트야 내가 진정 장금이가 될 장이로구나. 부장 그 자체예요. 팍스 그 자체 인정합니다. 저 폭스랑 많이 들어갔어요. 아, 진짜? 니네 저기 저 취미는 어떻게 되니? 어 저 취미 운동이에요. 저 필라테스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진짜? 저 필라테스 1년 넘게 했거든요. 못하겠던데 필라테스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좋아. 맨날 이렇게 공사장만 이렇게 이렇게 되던데. 하면 한슬이는? 저 롤이요. 랄프도 한 개씩 따줘요. 완전 롤창 인생이네. 랄프님 아 또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친구 있잖아. 아 맞다. 저 끝나요. 오케이 오케이. 활량 활량. 탁. 우리 주스. 아, 앞에 말이잖아. 코트야. 랄프는 마늘만 줘. 마늘 남자한테 좋지. 아, 마늘도 안 주 안 드리는 게. 예. 머리 잡혀요. 아니 건드는 게 아니에요. 제콩이는 그러면 저 야방 같은 것도 좀 하니? 어 저 야방 좋아해요. 그치 너 뭔가 집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에너지가 좀 돌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나가면 막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아쉽네. 다음에 나가실 때 불러주세요. 아니 싫어. 아 왜요? 싫어.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 제콩아 싫어. 아 왜요? 진짜 아이. 찐 싫으신 거예요? 이따 얘기 좀 해요. 이따 얘기 좀 해요.
진짜 싫은 거야?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네가 BJ로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날들도 약간 좀 너네들한테 경험치로 남아서 다음에는 아 내가 이런 단점은 좀 보완해야겠다 약간 맞아.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맞아. 그런 게 좋지. 처음부터 첫 수로부터 배부른 사람이 어딨어.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아 저번에 했던 거 봤거든요. 결제해가지고 부끄러웠어요. 코트야 랄프 자리에 파티션 해줄 생각 없나? 너무 애처롭다. 파티션이 뭐야? 파티션 이거 칸막이. 아 이렇게? 어. 네가 좀 해주라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지고 애저 태우나. 그럼 여기 있는 이유가 없어요 칸막이를 치면. 다시 저 구성으로 들어가야 돼. 약간 저는 배경이에요. 배경이라 생각하지. 네가 좀 해주라. 코트야. 태훈이는 곰인데 마늘 먹어도 사람 안 돼. 되겠냐? 되겠냐? 야, 이거 어묵탕이 정말? 아직 안 돼. 아, 어묵탕 맛있겠네. 응? 아이, 좋다. 왜 랄프야? 이거 있는데 뭐 그렇게 드시면 다른 분들은 어 괜찮아 괜찮아 저 네. 그냥 먹어요. 아니 나 비형 간염 없어요? 아니 뭐 간염 그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숟가락 다 같이 되는 게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약간 좀 이런 신화가 어 좀 그래 보였는데 아 미안합니다 바로 숟가락부터 담가버려가지고 네. 어떡하죠? 감기 걸렸는데 괜찮으세요? 어, 근데 저도 감기 걸렸어? 것 같아요. 저 아까 안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감기 내가 걸린다고 너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게. 그럼 저는 비형 간염 걸리면서 아니 내가 몸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내 가치가 지금 한 달에 지금 50만 개 넘었어요. 아니 진짜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진짜 감기인데 4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4월 달에 좀 풍력이 풍력이요? 4월 달에 풍선에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아 5만 8천 개 정도. 이야 방송 두 달 만에 5만 8천 개면은 제콩이는 어땠어? 방송 두 달 때 저는 두 달 때 투잡하지 않았어? 저 투잡했어요. 알바도 하고 저 진짜 15시간 4개 막 20시간 7개 이렇게 받고 왔거든요. 제콩이는 그러면 4월달에 어땠어? 4월달 8, 9만 개? 이야 너 수요층이 은근히 있구나. 8, 9만 개요? 응. 아 방금 제가 딴 생각 저 채팅 보느라고 8, 9만 개면? 맞아요. 한번 안 돼. 아니 처음부터 매력있어. 어? 처음부터 매력있어. 어우 여자 역겨워. 그럼 가지마. 아니 어차피 솔직히 말할게요 니네들이 오늘 이후로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다음에 보자고? 네. 오 코트야 좋아. 태훈이는 한 달에 마늘 만 개 먹어도 사람 안 돼. 맞아. 오였으니 한 번만 더 그럼 병샷 채팅 치면 바로 그냥 바로 강퇴하겠습니다. 아 기싸움 이런 거 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끼리 주고받는 그 살가운 대화 속에 하지 마. 뭔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지. 저 여자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코트님한테 그런 거. 어 그래 또 친절해. 한슬이는 좀 친절한 편이야. 제콩이도 친절하고. 제콩이는 볼메레매. 그쵸. 진국 코트야 내 절에 놓고 안 봐요. 리을 이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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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퍼임. 그래? 응? 어? 보면 되지. 맞아. 누가 언니니? 제가요. 코트야. 제재가 동엽이형한테 게임이 되겠냐? 응? 왜? 뭐가? 코트야. 여비제이 수명이 몇 년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대답할게요. 네. 두 분의 수명을 좀 제가 볼까요? 네. 떠오르는데 약간 좀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이건 뭔가 사람한테 사형 선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좀 매너 없는 것 같아. 그래요? 형 괜찮아요. 아니, 진짜? 네. 2년. 2년? 2년이요? 나쁘지 않아. 한솔이는 1년 왜? 6개월 정도 하다가 열혈 오빠랑 결혼할 것 같은 느낌? 어 괜찮은 열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솔이는 3, 4개월 정도 하다가 이게 롤방송이 답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역캠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뽑기를 만들어. 뽑기를 오지게 뽑아. 다른 역캠들 보면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바늘에 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법을 좀 이제 방송에 이제 튜토리얼 마쳤어, 역캠으로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식대를 했는데 식대에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난 거야. 한슬이는 내가 방송으로 길게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 오빠랑 이렇게 좀 미래를 꾸리는 게 나을까? 이 오빠랑 미래를 꾸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바로 결혼 루트. 2년이에요? 너는 솔로로 쭉 갈 거잖아. 그러니까. 아, 2년? 처망해가지고. 장난이고. 우짜간 얘기고. 다 우짜간 얘기야. 너네 엄청 오래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잘 되길 바라고, 진짜로. 아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합방하고 하는데도 팬들 와가지고 별풍선 쏴주면서 좋은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마워. 아 근데 저한테는 좀 이렇게 때리는 걸 못하시나 봐. 제가 마음 약해 보여서 그런가요? 아 너? 코트야. 아니 나는 이렇게 말할게. 지금은 여자 철구 느낌으로 가면 100만 클럽 쉬울 것 같은데. 한슬이는 내가 딱 말할게. 한슬이는 너무 여우 같아. 저요? 어 맞아요. 그래 여우 같긴 해요. 속마음을 잘 안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조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속 얘기를 안 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막 고민 있고 이래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쥐 코만 너 공지도 안 썼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쥐 코미는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심심하니까.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지 써도 돼요? 미리? 합방한다고? 근데 나도 공지 안 썼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게 맞아? 아 그래요? 아 저 몰라가지고. 왜냐면 봐봐, 우리가 합방을 하는데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공지 올리고 뭔가 방송 짜임새 있게 만들어. 근데 아까처럼 이에 거기서부터 막혀. 그럼 방송 무너지는 거야. 너네가 먹기 BJ 수정님이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 검증된 친구들이 아니니까 나도 방송을 안 짜는 거야.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방송할 때는 굳이 나도 크게 이렇게 힘있게 준비하지 않죠. 맞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거죠. 저는 써도 되는. 아 너? 네 이게 상관없지. 써도 안 써도 상관없어. 미리 또 내가 스포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그죠. 만큼의 어떤 그런 그게 아니니까. 네 그런 말 좀 주셔가지고 그냥 썼거든요. 그럼 그럼 잘했어. 저 까마귀는 그 구독. 이모티콘. 아. 코트야. 한슬게이야 환하게 웃어주라. 입만 웃고 눈은 그대로니 내 모습다. 저 눈도 웃고 있는 건데 눈 해가지고 그래요. 아, 눈이 안 웃어줘요. 제육이 진짜 맛있다. 오 이거 맛있잖아요. 둘 다 너무 맛있어. 저 이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오징어는 좀 생각보다 좀 약간 인기가 없네. 네, 맞아 저 얼굴 작아요 여러분들. 동영님 야무지게 한 입 먹어주세요. 집 가서 양은 냄비에 야무지게 드시지 마시고요. 아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아니 계속 웃기다고 신동엽 닮았다 그래요. 뭐가 작다는 거지? 가장 방송하기 힘들었던 날 얘기 좀 해봐봐 너네. 얘기 좀 들어보자. 방송하기 힘들어. 최근에 아 이날 진짜 아 씨발 나 너무 힘들다. 나 존나 엔터 한다. 오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저는 방송한 지 한 일주일 됐을 때 처음엔 소통 방송했거든요. 게임 킬 줄 몰라서 그 방송에서. 근데 일주일째 되던 날인가? 그때 한 50개 받았어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좀 슬펐었어요. 아 내 가치가 5,000원이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있겠구나. 맞아. 사실 별풍선이 가장 안 터졌을 때가 가장 좀 힘들지. 그쵸. 제 콩이는 뭐 그래도 달에 막 8만 개씩 받는 친구인데. 어? 저 근데 최근에 그렇게 됐어요. 저 진짜 막 만 개도 못 빨고 2만 개도 못 빨고 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주면은 그만두고 열심히 하겠죠.
아 그쵸 50개도 많이 받는 건데 제가 둘째 날에 만개 팬가입 한 사람 있었거든요. 진짜? 야. 그래가지고 그, 그거에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뽑기 시스템은 지금 아직 제콩이는 한 거 같고 그치? 네 있어요. 하고 있고 네. 10대 해봤어?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 다 뽑아놓고 도망가더라고요. 아 진짜? 네. 하자 그러면 안 해? 오늘. 어 진짜요? 팀리 좀 내가? 왜지? 야, 전 알았어 안녕. 그래가지고 한슬이는 아직 시스템 도입 안 했어? 저 뽑기 있었는데 게임하다 보니까 게임 중간에 뽑기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룰렛으로 바꿨어요. 뽑기 없애고 한슬이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인방을 해보자 라고 이제 좀 그 카테고리 자체를 이제 게임으로 정했네. 그것도 그런데 친구 두 명이 보기에 코트 형님은 10대 뽑기인가요? 진짜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다섯 개 돼가지고 그거 약행 나갔어. 오 식대 많아지고? 일단 세 개. 세 개? 동영님 학원 손으로 한 번만 가려주세요. 알았어요. 식대하면 뭐예요? 그냥 밥 먹고 끝? 밥 먹고 얘기하는 거지 1대1로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거지. 친구들 다 게임비여가지고 어 친구들? 게임 코트야 동영님 안정환 아내 닮았어요. 안정환 아내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약간 미스코리아 출신이야. 맞아 드디어 예쁘신 분 나왔네요. 남자 말고 여자 계속 메시, 신동엽 이런 거 나오다, 이런 분들 나오다가 저 메시도 봤어요. 메시 닮았어요. 근데 한설이를 내가 9월 동안 처음 봤는데 야방하다가 아우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요? 존나 이쁘네 가지고 와 쟤랑 합방하면 진짜 좋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BJ인 거야. 개꿀? 처음으로 방송으로 미리 보지 않고 야외에서 보게 된 게 한슬인 거였지. 좋겠다. 저를 봐 보셨을 리가 없죠. 두 달밖에 안 돼서. 아니 난 애초에 다른 사람 방송 자체를 안 봐. 그죠. 근데 방송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같아. 내 거 모니터링 하는 게 바빠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게 이제 내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거야. 주눅 들고 근데 저는 보긴 봐야 돼요. 배울 필요가 좀 있어. 그건 맞아. 배우려고 보는 건 아주 좋은 건데 코트형 고기 그만 드세요. 오른쪽 분이 계속 견제하십니다. 고기 찝을 때마다 알려주셔가지고 센스쟁이. 아니 고기가 참 맛있네. 견제. 제 공이는 그럼 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아예 없었고 내 방송 본적 없어 그랬었는데 그 치킨 먹고 온거 봤어요 저. 아 어때? 방송 같이 해보니까 제 공이는? 저 너무 좋아요. 어? 네? 제콩이 누나 뭐가... 춤 단가는 몇 개인가요? 춤 단가는 여기서? 여기는 내 시그니처가 없는걸? 아 원래 시그니처야? 응. 몇개 하시는지 1470개 천사 지콩이 하나뿐인 1470개 천사 지콩이 저 아이돌 댄스 전문이거든요 사실. 1470 제콩이 그 댄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바로 좋다 좋다. 밥 먹었는데? 밥 먹기 전에 말하지. 야 나도 청기노만 기분이 없는데 좋은 나게 비싸네. 어 선생님 두 개 해줄게. 두 개 두 개라니? 춤 두 개. 아 춤 두 개로 1470개로 야 제 콩이 과연 터지나요? 어? 보여주나요? 코트야 안 본다고? 코트형 아이돌 춤 단가는 몇 개인가요? 나 제공하는 배울게 춤을. 어? 좋아요. 하이보이? 응. 유세스? 가능하세요? 요즘 꽃이지 꽃. 아 꽃? 에이 꽃은 춤이 없잖아요. 꽃향기가 남기고 가 띠띠띠띠띠 어 이거 있잖아. 아 그 강아지한테 하는 거. 강아 어 맞아 맞아 강아지한테 하는 거. 아이브. 어, 아이브죠, 아이브. 제가 20분 연습하고 보냈는데. 저 진짜 잠도 안 자고 연습하고 왔는데. 아이브. IM?
아, 말 걸고 계란찜 맛있네. 어, 계란찜. 푸딩 계란찜. 아, 계란찜 좋네. 어, 난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다 먹으셨네. 고기가 없어요. 밥 남겼습니다. 고기는 없어. 다 먹으셨는데. 네. 어, 물들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안 드세요. 달빈아, 나 물 좀 줘. 내 물 따로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 제 콩아. 따로 있어요? 내 물은 따로 있어. 그거 그대로 줘. 그냥 빨리 먹자. 아, 나 물 먹을 때 막 그 너 어, 빨리 줘 그냥. 할아버지 춤이 뭐예요? 그 있어요. 그래요? 응, 시그니처 터지지 않는 이상은 내 춤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궁금한데? 할아버지 춤이 뭐지? 아이, 좋았다. 응? 닭커피씨 말해 보자. 아... 발성금물. 아이, 좋네. 맛있네. 어, 배불러. 맛있었어. 아주 저기 좋았다. 3인분 맞아요. 예. 밥 하나당 제육볶음, 뭐 간장 불고기, 그리고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서 먹었는데 아주 괜찮네. 맛있네. 춤 단가표 잘나가지고. 어? 뭐야? 아이 좋다. 띵띵땅땅 아까 우와. 했는데 다른 걸로 좀 바꿔서 하면 안 되나? 근데 제 친구예요. 어? 아 진짜요? 오야, 네, 제 친구예요. 너 아주 멋진 아이구나. 뭐 배우세요 좀. 아니 아까 욕 먹길래 가만히 있었어. 띵띵땅 또 가요?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뭐 띵띵땅땅 또 갑시다. 화상 치우고 그다음 다시 저 다시. 네, 오케이 오케이. 형 같이 불러주시죠. 어. 아니 아니 그먼 곳에서 오셨는데. 오야스 792개. 아이 좋다. 우와 오야스님 감사합니다. 대박. 아 이거 한술이 이 정도 팬당면은 나중에 술상 한번 깔아야겠는데.